자, 우리 감독님께서 보장하는 나쁜 녀석들 더 무비 속의 캐릭터들 지금부터 낱낱이 한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중 씨가 연기한 오부탁입니다. 이름 오부탁. 전직은 특수범죄수사과 과장이셨습니다. 하지만 독직폭행으로 잠깐 폐격을 하셨고요. 이제 만기 출소를 하셨습니다. 자, 두 차례나 같은 캐릭터로 연기를 한 만큼 이 오부탁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엄청난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뭐 지금도 그것이 알고 싶다의 시그널 뮤직이 나왔었는데요. 네. 저는 그것이 알고 싶다를 진행하면서 늘 안타까운 것들이 뭐냐면 제시만 해주고 알려주고 그래서 공론화시키고 뭔가 이렇게 한 방에 해결이 좀 없었단 말이죠. 그런 거에 비해서 오부탁이라는 인물은 그러한 것들을 몸소 실천하면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들에 대한 저는 그래서 오부탁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느낍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통해서 또 이제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의 모습이 저는 너무나 믿음직스럽고 또 하지 못한 걸 하는 것에 대한 통쾌함이 있고 네 그래서 오부탁이라는 캐릭터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사랑이 너무 느껴지고 오부탁의 또 가장 큰 강점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저기 지금 사진의 특이사항에 보면 원샷 원킬이 아마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저는 총을 갖고 다니죠. 웅철이만큼 뭐 주먹을 잘 쓰는 것도 아니고 맞는 건 잘 맞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총을 가지고 그들에게 총질을 하죠. 원샷 원킬을 합니다. 원샷 네, 원킬입니다. 네, 네. 오구탁과 실제 김상중 씨의 닮은 점이 있을까요? 분위기를 보면은 참지 못하는 점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나 또 큰 차이점은 오구탁을 행동으로 옮기지만 저는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점이 있죠. 그건 아무래도 사회적인 어떤 규범, 법적인 규범 때문에 함부로 행동할 수 없다라는 아쉬움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크죠. 요즘 사회를 보면은 범죄자의 인권을 참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범죄자한테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 현실에 제가 느낀 괴리감이고 할 수 없는 어떤 아쉬움인데 그런 점에 있어서 역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오붓하거나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정말 애정이 가는 인물입니다. 네, 영화적으로 또 다른 모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마동석 씨의 박웅철 캐릭터 만나보시죠. 정말 사진만 봐도 함부로 이분에게 말을 꺼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죠. 예. 이름 박웅철, 전설의 주먹이라는 전직이 있고요. 죄목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조직폭력, 협박, 상해, 형량은 28년. 나쁜 일을 많이 하셨나 봐요. 그런가 봐. 28년이면 정말 나쁜 놈이네요. 5년 만에 만났습니다. 네네. 네, 화려한 이력의 박웅철. 네, 저희 죄목에 관한 저 그 말씀 있으십니까? 예, 설정은 네, 저렇게 나쁜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일단 저 죄목들이 사실 감독님하고 얘기했었는데 그 일반 사회에서 일반 사람들한테 저지른 죄가 아니라 저 어둠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지른 죄라고 들었고 예, 조직폭력배가 아닌 혼자 떠돌아다니면서 주먹을 쓰는 사람이라고 감독님이 설명을 해주셔서 지금 제가 박웅철과 뭐... 본인을 지금 굉장히 따로 떨어뜨려 놓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죄송합니다. 용역관계 네. 설정입니다. 용역관계. 지금 아주 편하게 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 그건가요? 네. 네. 자, 마성석 씨 아이고. 5년 만에 박웅철과 만나셨어요. 네, 좀 너무 반갑고요. 사실 이 오락 액션 영화잖아요. 이게 오락적인 액션 영화인데 거기에 잘 맞는 캐릭터라고 생각이 되고 감독님, 형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대리만족을 좀 시원하게 통쾌하게 응징을 통해서 줄 수 있는 네, 그런 캐릭터고 사실 이렇게 무게감이 확 있다기보단 많은 코미디를 구사하려고 노력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네, 좀 재밌게 예,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비에서는 박웅철 캐릭터가 좀 차별화된 점이 있을까요? 드라마랑요? 네. 드라마와 차이점은 글쎄요 조금 드라마보다 조금 더 과하고 강력한 액션이 있죠. 더 네. 유머러스해졌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특이사항에 보면 일자걷기 마스터, 이거 뭐죠? 네, 저 이제 박홍철이 그 미싱을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네. 영화 안에서. 그래서 일자걷기를 목표로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박홍철이 네. 그걸 배운다 그러니까 네. 무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정말 궁금한 캐릭터 김아중 씨 곽노순입니다. 이름 곽노순이고요. 노순 전직 애널리스트, 약간 언밸런스한 느낌이 있고요. 괴목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사기. 대체 사기를 얼마나 치면 이렇게 죄목이 화려할 수 있나요? 네, 사기 전과 오범이거든요. 근데 사기 전과 오범이려면 최소한 50번은 사기를 넘게 쳤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생이 사기인. 아니 근데 실제로 김아중 씨를 두고 많은 분들이 사기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완벽함을 보여주셔서. 아, 그렇게 좋은 뜻의 사기는 아니고요. 네, 영화에서는 실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용해서 예, 사기를 치는 네, 온갖 머리를 다 사용하는 네, 그런 캐릭터입니다. 브레인이면서 사기를 치는. 네. 지금 곽노순 캐릭터 특이사항을 보면 AKA 제시카, 이게 어떤 네. 의미죠? 이름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네, 그래서 자칭 제시카라고. 네. 오늘 곽노순으로 불러드릴까요? 아니면 제시카로? 아, 제시카로 불러주세요. 좋습니다. 오늘 호칭 네. 제시카로. 네, 제시카 안 됩니다. 제시카. 예? 네. 발음도 사기인데요. 뭐라고요? 제시카. 제시카.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감성 사기꾼인 줄 알았는데 지금 영상을 보니까 액션 사기꾼의 탄생이더라고요. 굉장히 버라이어티한 매력을 보여주시는데 액션할 때 괜찮으셨나요? 고강도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그래요? 네, 저도 뭐 제대로 이렇게 액션을 하는 거는 처음이었는데 재밌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노순이 캐릭터가 처음에 어떤 캐릭터라고 딱 설명을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영화가 진행됨에 있어서 계속 새로운 재능들이 나와요. 네, 물론 과거에는 그 모든 재능을 다 사기에만 몰두했지만 이번에는 더 나쁜 놈들을 잡는데 온갖 재능을 다 네, 발휘하고 있습니다.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기대해 네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장기용 씨가 연기한 고유성입니다. 아, 지금 보시면 예, 전직 강력계 형수신데 지금 눈빛이 보면은 도끼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좀 더 된 발음으로 하면 똘끼. 예. 굉장히 박웅철처럼 언제 출소할지 기약 없는 오래 계시는 범죄장부다 했는데 그냥 형사가 아니라 경찰대 수석 출신의 형사입니다. 장경 씨, 고유성 대체 네. 어떤 과거가 있었던 겁니까? 일단 전직 형사인데요. 이제 네. 범인을 잡으러 가다가 잡았어요. 근데 넘치는 열정과 이제 파이팅으로 인해서 이제 범인을 우연치 않게 이제 때리게 됐는데 그게 어떻게 하다가 좀 깊게 형을 받게 돼서 이제 과실치사 5년형을 받게 돼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장기용 씨 조금만 더 깊이 물어보면 영화 내용을 다 얘기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럴 뻔했어요. 방금. 너무 좋은데요? 예, 예. 네. 자, 아무래도 이 장기용 씨가 전작 드라마들에서 보여줬던 모습이 굉장히 밀크남, 부드러운 눈빛에 예, 멋짐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연기를 많이 보여주셨는데 이번에는 고유성은 상당히 눈빛부터 다릅니다. 네. 어떻습니까? 실제 본인의 모습은 범블류 쪽이 더 가깝습니까? 나쁜 녀석들이 더 가깝습니까? 아무래도 좀 건블류 모습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근데 그 눈빛 한번 보여주시죠. 눈빛이요? 예. 눈빛을 어디다가 해야 되죠? 앞쪽을 보시면 됩니다. 앞쪽이요? 이렇게 할게요. 아, 네. 자, 준비된 역시 준비된 배우입니다. 자, 김상중 씨 지금 살짝 욕심내시는 표정인데.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기 우리 저 장기용 씨한테 그 영화 들어갈 때 항상 그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짐을 좀 벗어야 된다라고 늘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그 짐을 오늘 좀 그러면? 아, 그러니까 멋짐을 좀. 안 그러면 벗어야 돼. 안 그러면은 동석이한테 뒤짐할 수 있다. 영화에서 제대로 벗지 않았습니까? 그 짐을?
제대로 벗었습니다. 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